와, 병곤이 형 머리 자른 거 훈남이라 빛이 난대요. 저 아까 병문이 안 보였어요. 아, 사실 그 뒤에 벽이 흰색이라 빛이 나는 거일 겁니다. 후광, 후광, 후광. 현석이는 무슨 초밥 먹었어요, 아까? 저는 소고기 초밥, 연어 초밥, 생새우 초밥.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저는 연어 초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새우 초밥이랑. 새우 초밥. 네. 네? 나도 새우 먹어보고 싶다, 새우. 자, 질문 다 나 됐나요? 해가주라고. 아, 형 새우 먹고 싶다고? 형 새우 못 새우 먹잖아요. 먹잖아요. 새우 먹는다. 한번 먹어보고 싶어. 맨날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새우 알레르기 있잖아. 진영이랑 저랑 새우 알레르기 급별로 싫어. 새우 알레르기가. 진영이랑 저랑 새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그리고 우리 많이 네. 했으니까 한번 해석해. 네,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7월 24일 수요일이죠? 네. 네, 수요일. 드디어 쇼케이스랍니다. 박수! 아, 너무 좋네요. 모두 티켓팅은 잘 하셨나요? 잘 하셨나요? 다 오셔야 네, 되는데. 잘 그러니까 다 오셔야 돼, 진짜 다 오셔야 아, 되는데. 근데 또 팬여러분들이 저희 매진해주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진짜. 진짜. 깜짝 놀랐죠, 이제 그때. 첫 쇼케이스를 그것도 핸드볼 경기장에서 하는데. 제가 눈물을 보였었죠, 그때. 그때 우리 뮤직비디오 찍고 있었는데. 아, 맞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 진짜 대기도 엄청 많았잖아. 맞아. 와, 티켓팅이 뭔지 알아요? 어떡하지, 이거? 형 네? 티켓 들고 있어봐요. 티켓팅. 난 예상했어. 예상했어. 그리고 저희 이제 쇼케이스에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질문. 질문. 저희, 아니, 저 오늘 저 아까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이제 라이브 하면서 발음 잘하라 했거든요. 신경 쓰고 있어요. 오늘 저 엄청도 엄청 잘했어요. 네. 저 신경 쓰고 있다고요. 칭찬해. 질문. 질문들이 엄청 많았어요. 아, 엄청 많았어요. 네, 쇼케이스에 관한 질문들이. 아, 그랬어요? 네. 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네. 쇼케이스에 관한 질문들. 쇼케이스를 앞두고 소감. 소감. 사실 저는 긴장되고 떨리기도 하지만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맞아. 팬분들한테 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것 같아요. 현석이요. 저는 저도 똑같이 떨리고 그런데 저는 너무 설레요. 뭔가 밤마다 그 쇼케이스를 하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돼요. 이미지 트레이닝. 네, 제가 맞게. 아, 이미지 되는구나 그게. 네, 그게 이제 이미지 되는 거죠. 래퍼. 네. 네. 네, 그렇죠. 너무 설레고 빨리 저의 진짜 멋진 안무들을 노래와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쇼케이스를 앞두고 있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떨리지만 그래도 저도 애들이랑 똑같이 계속 더 빨리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하루하루가 설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쇼케이스라는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긴장도 되고 설렘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 많은 감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뭔가 쇼케이스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팬여러분 보여드렸는데 혹시나 이제 팬여러분께 실망할 수도 있고 뭐 물론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그런 사소한 것까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네, 화이팅! 미지수가 뭉쳐서 우리가 됐다! CIS! 컴플리티네. 형이야. 저도 현석이랑 진영이 같이 일단 많이 설레고 긴장되는데 빨리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와우! 네. 그리고 쇼케이스에서 제가 갑자기 생긴 건데 제가 또 서칭하다가 또 지금 많은 댓글을 봤는데 네. 티켓팅을 못 하셨다는 팬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쇼케이스 때 V 라이브 생중계를 하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쇼케이스에서 어떤 특별한 무대가 있나요? 아 과연 있을까요? 과연? 아 특별한 무대요? 있어요? 특별한 무대요? 특별한 무대. 처음에 없는데? 특별한 무대 있지. 아니 그 제가 생각하면 잘 다른 건데 저는. 아 맞아. 그럼 그날 이제 깜짝. 그날 가면. 아니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맞아 없어요. 네. 특별한 분도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더워지네요. 아 덥네요. 그리고
쇼케이스에서 중점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포인트. 저는 퍼포먼스. 나도 퍼포먼스. 퍼포먼스. 아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 맞아. 맞아. 지금 근질근질해 지금. 다 왔어 여기까지. 그거까지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아니. 더 좋네. 땀이 나네. 아유 재밌어. 그리고 한번 또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네, 네. 좋아요. 여기 좀 네. 팬분들도 되게 그거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댓글에도. 그건 좀 뭐 그건 띠에요. 다시 해볼까요? 배트 좀 하나. 하나 둘셋 그건 띠에요. 쪼롤롤롤 이거 이게 제가 바꿨어요 이거. 쪼롤롤롤롤 CX 화이팅. 무대 스포해 주세요. 안 돼요. 또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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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이 또 오지 말라 했지 내가. 빨리 가. 정적이 자꾸 와. 안 돼. 안 돼요. 지금 너무 정적이 저희가 더 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솔로 무대 할 거죠? 아니 그게 뭐예요? 어? 그런 거 뭔지 모르는데. 솔로 무대가 뭐? 그게 뭐죠? 아, 혼자 하는 무대. 솔로 무대.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근데 그런 거 해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해도 괜찮겠는데? 어? 쟤 안 할 것 같아, 근데. 할까?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 네, 대표님. 근데 우리, 근데 이미 시간이 다 찼어, 안 돼. 맞아, 맞아, 안 돼. 한 눈도 안 팔고 다 볼게. 맞아요, 한 눈 팔지 말고. 진짜 다 보셔야 돼. 저희만 보세요. 쇼케이스 생일이시나? 어, 진짜. 그러면 그때 축하해 드려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누구야? 어? 팬분이 쇼케이스 생일이라고 그러셔서. 아 진짜요? 팬사가 머리 잘 어울려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팬 여러분들이 저희 옷만 보면 가을 같다고. 가을이요? 여름을 배치하고 싶다고 하는데 여름은 살짝 저 여기 굉장히 지금 춥습니다. 네, 네. 아우 네.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추워요? 아 추운 건 아닌데 추워요. 아 아마 이게 막 더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오늘 뽀글머리를 해가지고. 네? 이 안에 내복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이거. 예, 멋있는 옷이에요. 저희 본부장이 많이 안에 내복해서 내복을 입고 다닙니다. 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다니는 병원이에요. 절대 내복이 아닙니다. 네. 응원봉 기대돼요. 저희도 응원봉 기대됩니다. 어 맞아 응원봉. 아 맞아 응원봉. 나 그거 봤어 팬. 어 진짜 나 못 봤어. 팬분께서 아직 안 봤어. 어떤 팬분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신 거는 봤었어. 디자인을. 어 응원 궁금하다. 응원봉 이쁜 거 봤으면 좋겠네. 팬분들이 저희 그건 좀 그거 이용하셔서 스포츠형. 스포츠형. 안 돼요. 근데 스포는 이미 형들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아우 큰 스포를. 아주 더 궁금하실 것 같아 이렇게 좀만 보여서. 그러니까. 어 굉장히 오늘 생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아 네. 생일 축하드려요. 와 지금 라이브 시청자가 10만. 10만 이동합니다. 와. 우와. 이거. 어. 이거 잡고 있어. 이거 잡고 있어야겠어. 이건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뭔지 모르시죠? 네. 무대 보시면 아. 예. 이건. 아니, 아, 야, 뭐 하는 거야? 나 술 먹고 있어. 네, 네 여기까지 네. 아 다들 되게 용이 목소리를 궁금해하신다 노래할 때. 아 저요? 용이 형 목소리가 얇잖아. 네 얇고 뭔가 뭐지? 청순한 목소리더라. 뭔가 깨끗한 아이가 아,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가 부르는 약간 목소리라. 맞아요 맞아요. 쇼케이스도 되게 아마 멋있을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 아 용이 형. 최애 시리얼 뭔가요? 제 최애 시리얼은 많은 분들 아시죠? 네 호랑이 호랑... 시리얼을 제일 그쵸. 좋아합니다. 그리고 차에는 코코볼. 제가 차에도 있나요? 제가 용이 시리얼 너무 좋아해서 또 숙소에 그걸 갖고 왔어요. 그 시리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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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통인데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약간
사료통 같이 생기기도 했고. 돌려서. 예. 네. 저저께 또 넣었어요. 아. 제 거. 리필. 호랑이 리필. 호랑이 넣었어요. 어. 비엑 정적이 또 왔네. 놓지 말라 했지. BX. 빨리 가, 빨리 가. 아, 가. 안 돼. 숙소에서 요리해 본 적 없. 요리해 본 적? 그게 없죠. 아, 있어, 있어요. 진짜요? 저희 삼겹살 구워 먹었었잖아요. 옛날에. 그 요리. 요리죠. 요리지. 현석이가 요리를 하면 요리인 거야. 그쵸. 어. 제가 요리하면 요리입니다.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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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늦게 일어나는 멤버는? 나야! 이것도. 나야 하나만 해주세요. 방금 쇼케이스 팬들 드레스 코드 중에 저희는 어떻게 하고 오는지 다 이렇게 찾아볼 거예요. 근데 쇼케이스가 진짜 기대가 안 돼. 그러면 뭐야 울산 때 네. 다 오시는 분들도 네. 계신데 되게 저희가 쇼케이스 하기 전에 먼저 보시는 거지. 어 맞아. 그래서 저희가 더 더 잘 보여드리려고 쇼케이스 전이니까 되게 저희끼리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선장님. 아, 이거 옷 걸친 게 아니라 더워가지고 잠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어서 대요. 어디 뺄까요? 됐어, 저는 괜찮잖아요.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 아, 쇼케이스 드레스 코드요? 그러니까 팬분들께서 쇼케이스 드레스 코드 정해. 아니, 저는 저희는 다 찾아볼 수 있다니까. 아, 그렇죠. 아, 드레스 코드 정해주세요. 무슨 색 입을지? 드레스 코드? 어떨 때 드레스 코드? 쇼케이스. 아, 입고 오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검정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드레스 코드는 검정색으로 했습니다. 저도 검정색. 괜찮아요. 검정, 오케이. 네. 네. 빨주노 초파란보 무지개색입니다. 네. 아, 무지개색으로? 네. 아예 그렇다고 다 있는 게 아니라 빨주노 초파란보 흰검 다 좋단 말입니다. PIX 중에 누가 제일 겁이 없어요? 저요. 아, 내리시고요. 반대예요, 반대. 제일 많고요. 자, 그러면 데뷔를 기다리는 팬분들께 네. 반대.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또 많은 네. 연습도 하고 옷이 뭐 있어요? 뭐 있나 봐요? 아니요, 아예 없어요? 눈이 간지러워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 다리가 파리가 날아다니네. 아, 눈이 너무 아파. 뭔지?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그리고 네. 앞으로 공개될 컨텐츠 아, 또 네. 많은 것들이 있죠. 네. 그리고 내일 아니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네. 내일! 아, 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희의 데뷔 앨범 언제 나오죠? 하나 둘 셋! 23일! 맞습니다. 그때 나오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 각자 한 명씩 앞서서 볼게요. 앞으로 포부 한 명씩 해볼까요? 지행형부터. 저는 우선 저희 그룹이 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딱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 딱 보여드려서 팬분들이 저희를 뭔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해드립시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형들이랑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그만큼의 이제 기대에 충족하는 아주 멋진 무대와 곡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7월 22일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CIX가 굉장히 좋은 모습만 많이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진짜 많은 팬분들께서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시는데 그거에 맞게 저희가 또 팬분들의 많은 사랑에 맞게 이렇게 보답해드리고 응원해드릴 테니까 한 무대 모든 그런 걸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는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청도군. 제가 이해가 될까요? 저는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고 이제 제 모든 활동마다 최선을 다해서 제 모두 후회 없이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너무너무 아쉽지만 와. 이제 인사를 그럼 드려볼까요? 좋습니다. 아쉽다. 아 뭔가 좀 더 많은 질문을 읽고 진짜 너무 아쉬운 거 같아요. 네. 한 번은 병건 아니 PX 형이 딱 오늘 블루룸 이렇게 소감 네.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 저희 되게 오늘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를 처음 저희 CX가 하게 되었는데 되게 재밌었고 네. 팬분들이랑 이렇게 또 소통할 수 있는 또 방법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저에게 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CX 좋은 모습만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한참 인사드릴까? 네. 오늘 건강에 도착하고 지금까지 CX였습니다. 네. 둘, 하게. 둘, 셋. 지금까지 C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블루룸.